받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아픔을 간직하고 또 어떤 캐릭터로 탄생할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훈 씨, 그러면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구동원 씨는 먼저 왼쪽부터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를 표현할 이동원 씨. 또 특유의 섬세한 연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중앙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플래시 플랙을 네,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와주시고요. 네, 특별한 능력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형사가 된 정의로운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네, 가운데를 봐주실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형사로의 변신 기대를 모으고 이창 씨도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힘을 갖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중앙 봐주시고요. 네. 비밀스러운 캐릭터로 등장하셨는데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실지 또 활약이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함께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대립을 하면서 액션 연기를 또 보여줘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 봐주시고요. 네, 15년 만에 재회가 무색할 만큼 또 엄청난 호흡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지훈 씨는 무대 위에 잠깐 남아주시고요. 이선빈 씨와 함께 또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를 단서로 두 분이 이제 공주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이 보여줄 형사 콤비 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커플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잠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제 무대 위에 대기해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도 함께 모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를 이끌어 나갈 네 배우입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태호 감독님까지 함께.
함께 모시고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잠깐 아래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대가 세팅이 되는 대로 또 인터뷰 시간